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지금 이 숄칼라 재킷 패턴 진행할 건데요. 디자인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지금 원단은 제가 보기에는 마로 보이고요. 숄칼라인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일자스럽고 뒤쪽은 조금 넓고 그래요, 칼라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렇게 될 때는 이제 자를 쓸 때 곡선을 밑에다 주지 말고 위쪽에다가 곡선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가 지금 이 옷이 이 드롭 숄더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소매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웰트 포켓 하나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하꼬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단추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옷이 좀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게 지금 이 그 소매가 드롭이 됐는데 드롭을 하지 말고 그냥 제 어깨로 할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 어깨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 대신 옷은 조금 넉넉하게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소매는 긴 소매거든요. 말아서 긴 소매 하셔서 이렇게 접어, 더울 때는 접어서 입으시고, 그 다음에 날씨가 조금 오늘처럼 조금 쌀쌀할 때는 내려서 입으시고, 그렇게 입으시면 되시고, 앞뒤가 언발이에요. 물론 얘가 사진 찍을 때 밑에서 찍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위가 이 앞이 더 들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앞이 이렇게 훅 파졌기 때문에 그냥 제 길이로 앞하고 뒷하고 뒷판하고 길이를 같이 놨다고 하더라도 판에 곡선이 많아서 앉아서 찍지 않더라도 그 아마 앞에가 짧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뒤쪽은 선을 하나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그냥 제가 드롭 아니고 조금 큰 느낌의 세딘 소매로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엉덩이 최대 돌출점 혹은 조금 더 올라와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긴 길이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입은 것도 엉덩이 최대 돌출점에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제 길이를 재면 엉덩이 최대 돌출점이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은 조금 이 옷에 비해서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60, 55에서 60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뒷판 원형입니다. 이렇게 뒷판 원형을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트를 들어간 채로 제가 여기다 다트 넣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어깨가 좀 등이 굽으셨거나 그러시면 다트를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등이 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트를 넣으시는 게 옷이 핏은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H라인이나 안 그러면 옷이 좀 큰 옷이 아닌 바에는 다트를 재킷이나 그 블라우스 좀 타이트한 거, 원피스 타이트한 거는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프린세스 라인, 어깨 프린세스 라인인 경우에는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깨 프린세스 라인을 그 잡을 때 훨씬 더 이뻐요, 라인 잡기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길이 먼저 놓을게요. 일단 제가 60cm를 넣을게요. 이거 원단은 내일 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면 제가 커팅해서 내일 그 3시까지 여기 원형 특강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강 끝나고 나서 제가 커팅해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요. 못 보내면 월요일 날 보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월요일날도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품은 제가 그렇게 작은 품은 아니고요. 말아서 옷이 그 작으면 미어져요. 그래서 보통 마원단은요,
그 옷을 작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맞는 옷이 거의 없잖아요. 마원단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품은 여러분들이 내고 싶은 만큼 내시면 되는데, 저는 3cm만 낼게요. 3cm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깨 연장하고요. 여기에 지금 다트가 있거든요. 자, 다트를 제가 안 그렸는데, 다트 그냥 넣을게요. 다트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복사를 안 해서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트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뒤품을 조금 낼게요. 자, 1.5cm만 뒤품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어깨는 제가 1cm만 낼게요. 근데 여기를 3cm를 냈기 때문에 어깨를 아주 안 내면 여기가 곡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를 드롭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옷을 봤을 때 드롭한 게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소매 그이팔 둘레가 지금 그렇게 막 넓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드롭을 했다고 하더라도 팔둘레는 그렇게 크지 않게 했다. 이 느낌이에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진동을 제가 1cm만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군데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옷을 보면 약간 옆에가 퍼진 느낌이 약간 있어서 제가 조금만 내줄게요. 자, 2cm 내고, 자, 이렇게 연결. 보이시죠? 자, 0.5cm 밑단의 옆선을 0.5cm 올리시고, 자, 목자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은 하나도 안판 느낌이에요. 그래서 목은 제가 그냥 할 거고, 만약에 목이 짧으신 분들은 안 파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1cm 정도 파셔도 괜찮아요. 옆목 1, 밑에 0.5, 요 정도만 파세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앞판 할게요. 제가 앞판을 복사를 안 했어요. 뒷판을 복사해서 진행하면 훨씬 빨라서 안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자, 앞에가 칼라가 있어서 제가 조금 띄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뒷판을 여기를 제가 12cm 정도 위에 띄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복사해서 쓸 거라서 띄웠거든요. 그래서 앞판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숄 칼라라서 위에 칼라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거를 여기 위에를 맞춰서 접으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밑단 카피. 자, 웨이스트 라인 카피하세요. 자, 진동 깊이 1cm 내린 거를 카피하세요. 자, 사이드 심 카피. 그다음에 여기 옆선 0.5cm 업. 자, 앞품. 자, 여기가 지금 뒤품 선이거든요. 자, 1cm만 안으로 넣을게요. 앞품은 조금 짧아야 돼서. 그다음에 자, 기본 라인입니다. 카피. 자, 센터 백 라인 카피하세요. 이게 이제 센터 프론트 라인이 되겠죠?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뒷목 너비 카피해서 1cm 작게. 되셨죠? 그래서 이건 안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8cm 카피를 하면 이렇게 얘를 다시 그려야 되는 게좀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훨씬 빨라요. 자, 6cm 연목점하고 커넥트. 자, 뒤 어깨를 재서 앞 어깨에 놓으세요. 자, 1cm 낸 것까지 재면
14점. 13점. 네, 14.7cm네요. 자, 여기에서 14.7cm 여기입니다. 네, 여기. 자, 이거를 연결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앞판이라서. 여기는 둘레가 컸을 때는 여기는 일자로 그냥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 그다음에 자, 이제 칼라 그릴게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꺾임선은 허리 부분으로 보여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는 그냥 훅 파졌기 때문에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를 조금 꺾임선을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해야 보이겠네요. 자, 제가 이거 좀 조금만 풀을게요. 다안 보이겠네요. 자, 이거를 3cm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팔 거라서 올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더블이 아니고 싱글입니다. 자, 2cm 어민분 그려주세요. 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추는 이제 여기가 단추가 될 거고, 자, 여기 칼라 그린 다음에 여기 밑단을 햄라인을 그릴게요. 자, 여기 좀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자, 어깨를 앞으로 연장. 자, 2cm만 보겠습니다. 2cm. 자, 얘랑 연결할게요. 꺾임선 3cm 올라온 거랑 연결 길게 그려주세요. 자, 위에 먼저 가겠습니다. 2cm 평행이동. 뒷목 너비 재세요. 8.7cm네요, 저는. 자, 뒤쪽에 평행이동한 곳에 8.7 체크. 직각 유지하시고, 자, 2cm 다시 그려줍니다. 안쪽으로. 자, 연목점하고 연결해 주시고, 다시 뒷목 8.7cm를 체크할게요. 되셨죠? 네, 좀 빠른가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앞으로, 직각으로 앞으로 그려주세요. 자, 칼라 넓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커요. 자, 지금은 제가 8.5cm를 잡을게요. 8.5 직각으로 해서 8.7cm 체크만 해놓으세요. 되도록이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안 줄면 좋아요. 뒷목이라서. 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앞에 그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부분이 보통은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곡이 생기는데 저 샘플은 지금 여기에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곡이 안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자를 이렇게 쓸게요. 자, 운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선을 그려준다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는 조금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칼라가 되겠죠? 되도록이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줄어들지 않게 칼라 크기 보고 그리세요. 네,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가 조금 작은 것 같네요. 칼라가 막 그렇게 막 작지는 않아요. 지금 얘가 꺾임선이긴 한데요. 네, 조금만 낼게요. 여기 0.5cm 더 내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조금 커질 겁니다. 자, 곡선에 따라서 S모드를 쓰기도 하고, 곡자를 쓰기도 하고,
고기 많은 거는 S모드, 고기 좀 없는 거는 국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냥 둘게요. 여기가 약간 나온 듯 싶어서 이렇게 둘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입니다. 안쪽 이렇게가 이제 지금 칼라고 이게 꺾임선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곡선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줄이고 늘리고 할지 그거에 대한 그 실험. 네, 여기가 푹 파져서 앞에가 거의 없는데 그냥 푹 파졌어요. 제가 조금 덜 파볼게요. 이게 이거에 비해서 얘가 조금 짧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모양을 잘 잡아야 이쁠 것 같거든요. 자, 요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리면 그리고 이렇게거든요. 네, 라인은 요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웰트포켓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3cm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뭐꼭안 하셔도 크게 괜찮아요. 그다음에 자, 여기 3cm 가고. 제가 조금 포켓이 위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위로 1cm 올려서, 웰트는 보통 9cm 합니다. 여기에서 9cm. 포인트가 이쪽이 돼야 돼요. 자, 직각으로 올리세요. 사선의 직각 말고 이선의 직각입니다. 요거는 2.5cm가 보통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9cm, 이거는 2.5cm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쇄라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끝을 굴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위치만 그냥 잡아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주머니를 넣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8cm가 지금 요 정도거든요. 엉덩이 최대 돌출점에서 좀 내려갔네요. 지금 보면. 잡는다고 보면 이 패턴에서 보시면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자, 암홀 잴게요. 24.5 3이네요. 소매 그릴게요. 자, 이 중심선은 소매선으로 쓰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5cm 임의로 떨어집니다. 자, 25.3. 그다음에 24.3. 5. 네, 그래서 이거 더하면 8, 9, 49.8이네요. 네, 이거를 자, 3으로 나눠보세요. 49.8. 자, 나누기 3으로 하면 16.6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4로, 4,
49.8 나누기 4 더하기 3 해볼게요. 15.5네요. 자, 15.5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이시나요? 자, AH 나누기 4 더하기 3으로 하겠습니다. 15.5cm 저는 15.5. 이게 좀 루즈한 재킷이라 3분의 암홀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제가 이 지분은 빼겠습니다. 자, 프런트 여기 100입니다. 자, 여기가 뒷판이 25.3이라서 마이너스 0.7. 자, 24.6이네요. 24.6. 여기, 그다음에 앞판은 24.8. 자, 23.8cm. 해놓으시고, 자, 앞판은 5.5, 여기는 6cm, 여기는 5cm, 여기는 3cm. 이렇게 해서 연결. 자, 소매 길이는 58 보겠습니다. 58. 조금 길게 해서 긴 소매 할 때도 좀 걷어 입으셔도 괜찮아요. 자, 한장 소매입니다. 18cm. 똑같이 재서 그리지는 말고 체크. 자, 19.3. 3. 자, 그 다음에 전체 길이를 재보세요. 자, 37.3이네요. 자, 이거를, 자, 소매 여기 둘레는 저렇게 걷어 입을 때는 조금 크게 진행합니다. 자, 제가 30을 한번 볼게요. 네, 30. 그래서 여기서 30 뺄게요. 그러면 7.3 나누기 2를 하세요. 그러면 3.5, 3.67 요 정도 나오거든요. 양쪽에서 3.6을 뺄게요. 3.6. 위에랑 연결. 여기 연결. 되셨죠? 자, 위에 라운딩 하세요. 자, 이렇게 식서 방향. 여기 식서 방향. 되도록이면 길게 그려놓으세요. 앞판입니다. 여기에서 식서. 자, 여기는. 커팅 라인 여기 더 그려드리면 이렇게고요. 자, 뒷판 커팅 라인입니다. 암홀 SS 사이드 심햄 라인. 자, 슬리브 암홀 인심 라인 햄 라인 인심 라인 이렇게입니다. 그러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